이분들은 말띠들은 내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아라. 직장도 너무 힘들어. 힘든데 그냥 옮기고 싶어. 아직은 하지 말아라. 이제 띠 구체적인 띠 운세는 마지막이에요. 2021년도 말띠분들 운세 한번 보면 어떨까? 31살에서 32살들 아 막 31세 되면은 네. 어디 가서 전 보면 31살 때부터 나 좋다 그랬는데 네.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소리들 하거든. 네. 힘들 수밖에 없는 해. 말띠들 종합적으로 봤을 통합으로 봤을 때 말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제 2012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어떨까 하는데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힘들 거라고 봐요. 이분들은 말띠들은 내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아라.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좀 있어라. 그냥 직장도 너무 힘들어. 힘든데 그냥 옮기고 싶어. 아직은 하지 말아라.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가 와도 옮기면 안 되겠죠?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가 와도 가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지금 힘든 거 거기 간다고 해서 안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문서 이동. 네. 뭐 집, 이 집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사해야겠어. 보편적으로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시고 되도록이면 올해는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은 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43. 43에서 44시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래도 답답증은 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적으로 엄청 조심해야 돼. 금전 조심해야 돼. 금전이나 건강? 건강. 그 뻥튀기 하는 걸 좋아하고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 갑자기 돈이 풀려서 그렇지. 풀리는 걸? 그거를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있는 금전을 그냥 정식으로 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고 네. 까딱 잘못하면 네. 만은 어떻게 와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가 모든 걸 다 가져가거든. 네. 그래서 금전을 조심하라는 거야. 건강은 그냥 조금 뭐 사고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고수가 비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 놈의 것을 탐내다 보니 욕심이 많다 보니 네. 그럴 일이 생기지도 않을까 싶어서 건강은 좀 챙기시고 사고수는 좀 비춰가고 그리고 나이가 사사 나이에 네, 성공하시는 분들은 과히 없는데 그런데 말띠가 작년에 네.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힘들었는데 사사 사이즈여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만 좀 피해가 나가면 잘 지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병호세 그렇죠. 55에서 56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운세가 어떨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12년도까지는 정말 자중자애하고 조심조심해야 돼. 아 12월까지는? 아 조금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그럼 2021년도 조심조심. 21년도도 아 정말요? 좋은 게 없네요. 좋은 게 없어 말띠들은. 그래야지 이제 병호생 말띠들이 이제 올해 이제 21년도 올해도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 네. 엄청 힘들었어. 실물수도 많았고 건강으로도 치고드는 것도 많았고 집안에 풍파도 많았고 가정들도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고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요 했거든. 근데 맞을 만에는 다 맞았어 이미. 근데 후타가 중요하잖아. 내 맞고 나서 바로 아프지도 않아. 좀 있어야지 아파. 근데 후타가 가장 힘든 거거든. 여기서 잘 참고 견뎌야 돼. 이게 내 인생에 태어나서 내가 보는 말띠들. 지금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겪는 고통을 아마 이번에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움직이는 거는 21년도 7, 8월 지나서 하반기 정도에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좋게 봐요.